반갑습니다. 풋프린츠는 북한 내에서 벌어졌거나 북한이 저지른 자의적 구금, 납치, 강제 실종 사건 기록의 종합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풋프린츠는 피해자와 가해자, 연관 구제 절차, 증언, 관련 인권 문서와 북한 자료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공개합니다. 홈페이지에는 풋프린츠에 기록된 자의적 구금, 납치, 강제 실종 사건들의 종합적 통계 및 지리 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검색창, 건수 표시, 그래프, 지도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피해자, 가해자, 구제 절차, 증언, 인권 문서, 북한 자료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원하는 페이지를 클릭한 후 기본 설정인 카드 뷰를 테이블 뷰 또는 맵 뷰 아이콘을 클릭하여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9년 북한 요원에 의해 공중 납치된 대한항공 YS-11기 사건 당시 납치되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황원 MBC 프로듀서를 찾으려면 검색창에 이름 황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황원 PD의 이름이 기재된 카드의 오른쪽 아래 보기 버튼을 클릭하고서 화면 오른쪽 위에 인포 아이콘을 클릭하면 납치 장소, 피해자 유형, 관련 문서 등 황원 PD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또는 1969년 대한항공 YS-11기를 공중 납치한 북한 요원인 조창희를 검색하면 조창희에 관한 상세 정보가 담긴 카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황원 WGEID로 검색하면 UN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 실무 그룹 WGEID에 제출된 황원 PD 사건에 관한 구제 절차 카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황원을 검색하여 다수의 검색 결과가 나오면 필터에서 구제 절차를 선택하여 검색 결과를 좁힐 수 있습니다. 이들 카드를 클릭하면 관련 피해자, 관련 가해자, 관련 구제 절차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증언은 자의적 구금, 납치, 강제 실종 사건 피해자와 그 밖에 관련 당사자들의 영상 증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권문서 카드는 북한 내에서 벌어졌거나 북한이 저지른 자의적 구금, 납치, 강제 실종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인권 조약, 선언, 기준들을 보여줍니다. 북한 자료는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 이사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제출한 연례 보고서, 그 외에 북한 상황을 밝히는 자료에 대한 정보와 링크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이름, 이메일 주소와 함께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북한의 자의적 구금, 납치, 강제 실종 사건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보내주시면 풋프린츠에 이를 반영하겠습니다.